안녕하세요. 꽁냥분들 송냥입니다. 안녕. 한 단계만 추가해 주시면은 배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뱉어낼 때 피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3월이 됐어요. 와, 진짜 시간 빠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좋은 게 제가 4월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막 개강, 입학, 첫 출근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비록 내가 1월, 2월에는 새해 다짐들을 못 지켰더라도 3월이 딱 오면은 뭐 두 번째 기회가 쑥 하고 온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월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시작, 3월이 온 기념으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주제는 바로 올해부터라도 꼭 버려야 하는 피부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송냥 꿀팁과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고고씽! 오늘 스킨케어에 사용될 제품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엄청 좋다고 영업했던 더마팜 울트라 알포 라인입니다. 짜라방! 요즘 집에서도 그렇고 헬스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잘 쓰고 있는 라인들이에요. 얘는 제가 기획세트에 있는 토너 있죠? 그거를 이미 두 통이나 비웠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제품들을 사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꽁냥분들이랑 같이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첫 번째 꿀팁! 두둥! 여러분은 토너팩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아마 솜에다가 토너를 막 적신 다음에 피부 위에 5분 정도 방치해두는 이런 식으로 아마 토너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만 추가해주시면은 토너의 진정 효과를 배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홍조랑 피부열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 방법으로 꾸준히 해보시면은 홍조와 피부열 바바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꿀팁입니다. 이 꿀팁은 제가 먼저 제품 소개한 다음에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마펌 울트라 수딩 토너 알포라는 제품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붉어졌을 때 이 토너를 사용해보고 빠르게 진정되는 속도에 너무 놀래서 바로 검색을 해봤다는 그 토너 제품인데요. 이 토너에는 여러분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홍조가 평소보다 빠르게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홍조 있으신 분들 중에는 피부가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피부가 얇은? 이 제품은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게 민감 피부 사용 적합성 임상을 받은 제품이어서 어떤 타입도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토너팩 할 때 꿀팁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갑니다. 제가 준비한 꿀팁은 바로 랩핑 토너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먼저 더마펌 아줄렌 토너를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적당량 덜어주세요. 충분히 촉촉할 정도로 덜어주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면서 메말라있던 피부에 보습감과 진정 케어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더마펌 토너를 겨울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토너가 보습감도 정말 좋고 또 흡수력이 빨라가지고 저처럼 속당김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여기서 토너팩을 바로 붙이시는 분들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앰플입니다. 이 앰플을 토너팩을 붙일 부분 여기 부분에 적당량 투명하게 발라주세요. 이러면은 토너팩의 밀착력과 흡수력이 올라가겠죠. 그다음 우리가 준비해놓은 토너팩 이거를 얼굴 라인에 맞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은 랩핑 토너팩이 완성이 됩니다. 안팎으로 내 피부를 촉촉하게 케어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3, 4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토너팩까지는 아니더라도 꾹꾹 찹찹찹 두들겨주는 이런 단계를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대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맨 얼굴에 닥토하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피부가 얇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이 거칠거칠한 솜 있죠? 여기다가 토너 찌끔 묻혀가지고 슥슥 이렇게 문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피부가 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포 같은 게 이렇게 슉슉 미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피부를 촉촉하게 해놓은 다음 닥토 토너팩을 해줘야 흡수도 빠르고 피부결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꿀팁은 바로 빈틈없이 보습을 채우는 팁입니다. 이번 꿀팁에 사용될 제품은 더마펌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R4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앰플에는 또 한 가지 효과도 들어가 있어요. 바로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가끔 막 탄력이 떨어진 것 같고 피부가 더 푸석해진 것 같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발라주면은 탱탱한 콜라겐 케어를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 제품은 리포존 공법으로 만들어져서 속까지 수분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겉만 바지르르 하고 속은 너무 당기고 하는 그런 앰플 있죠. 그런 것과 다르게 얘는 속부터 수분을 탁 채워주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 제형을 보시면은 되게 쫀쫀해요. 살짝 광나는 피부처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실 때도 광이 나면 예쁜 부분이 있죠. 조금 더 많은 양을 도포해서 꼼꼼하게 발라주시면은 예쁘게 광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바를 때는 양 볼에다가 한 펌핑씩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을 사용해서 피부결 방향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하고 대부분 바로 크림 단계로 넘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눈 밑부분과 눈썹 밑부분. 여기 여러분 가끔 화장하실 때 뭉치거나 들뜬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베이스하고 난 다음에 발견하면은 이미 늦어서 수습을 하기가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토너보다는 조금 묵직하고 크림보다는 묵직하지 않은 세럼 단계에서 이 부분을 꼭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손가락에 남은 양 있죠? 이 제품을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쭉쭉 밀어 올려주고 다시 내려오면서 눈 밑부분 꾹꾹 눌러주세요. 특히 이 제품은 제가 아까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가 주변에 발라주면 눈가 탄력에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놓친 부분 없이 앰플 단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바로 크림의 양 조절인데요. 크림은 제형마다, 성분마다, 피부 타입마다 내게 딱 맞는 크림의 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흡수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피부가 머금을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더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그거를 뱉어내요. 근데 이 뱉어낼 때 피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양 조절을 하는 단계를 꼭 거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크림을 사용해서 제가 평소에 하는 양 조절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마펌 울트라 수딩 하이드라 크림 R4라는 제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피부가 붉고 열이 금방 오르는 편이라서 이런 수딩 제품을 바르면은 진정이 차가운 느낌과 같이 샥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제품도 피부 진정을 해주면서 산뜻하게 무거움 없이 발리는 매력이 있어서 나는 평소 유분이 많아서 프라이머를 꼭 쓴다. 건조하긴 한데 나는 끈적이는 거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제형은 수딩 셔벗 같은 느낌으로 피부에 얹으면은 수분이 톡하고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피부에 딱 바르고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은 채워진 것 같은데 뭔가 피부결이 싹 정돈된 느낌? 마치 그 얇고 촘촘한 수분막 있죠? 그거를 샥 깔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새 제품 테스트할 때는 바로 얼굴에 올리지 않고요. 손등에 먼저 던 다음에 조금씩 도포해 가면서 나에게 맞는 양을 체크해 가는 편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같은 피부더라도 계절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습제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이스 바를 때도 얇게 얇게 바르면서 나에게 맞는 베이스 양을 체크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크림도 똑같이 조금씩 도포해 가면서 발라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언니 이거 매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매일 이렇게 하진 않고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 정도가 나에게 맞는 양이구나 라고 딱 느끼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아는 양대로 피부에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피부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요 세 가지 규칙 이미 잘 지키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죠? 오늘 꿀팁과 함께 소개한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더마펌, 토너, 앰플, 크림 모두 빨리 써보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영에 가시면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넣어두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도 이 토너는 제가 광고 없는 영상에서 적극 추천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처럼 쉽게 붉어지고 민감해지는 피부 데일리 케어하고 싶었던 분들, 콜라겐, 수분 앰플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기획 세트 속량 강추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